대구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마늘 가게입니다. 자그마한 점포에 이따금씩 손님이 보입니다. 이 가게 올해 온누리 상품권 월평균 매출은 약 63억 원.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. 1위와 3위 가게도 이 시장 안에 있는데 취재진이 수소문해봤지만 실체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이 세 곳을 합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월 매출 200억에 달합니다. 이들의 공통점은 추적이 어려운 지류 상품권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. 취재 결과 이 세 가게 주인은 한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세 곳을 포함한 비정상 거래업체 6곳의 환전을 중지시켰고 조사 결과 서로 간의 불법 거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 전국적으로 8개 본부가 또 투여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.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요구하기 전에 봤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.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, 즉 세금이 투입돼 할인 발행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겁니다. 내년에도 올해보다 400억 원가량 늘어난 3,900억 원의 예산이 상품권 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확실한 관리 체계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범죄적인 일이 발생하는 건 분명히 차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소진공은 확인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.